지난해 암호화폐가 최고점을 찍은 뒤 새롭게 주목받던 산업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암호화폐 채굴업인데요. 작년 불장으로 불리던 겨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수익성이 좋아 채굴장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폐업 정리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자, 이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게이 땅에서 뭐 동전이나 금 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어떻게 채굴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채굴이라고 하니까 좀 착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암호화폐 채굴이라는 건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복잡한 해시 함수를 풀어내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잡한 연산을 풀어낼 수 있는 고급,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또 그게 들어설 수 있는 거대한 작업장이 있어야 하죠. 네, 결국에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암호화폐를 얻는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24시간 내내 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좀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전기료 상당하죠. 네. 집에서 에어컨만 24시간 틀어도 어마어마한 그쵸. 전기료가 나가는데요. 그런 고급 컴퓨터를 돌리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가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료가 중국은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특히 많은 채굴이 이루어졌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채굴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보조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굴할 때 드는 비용 대비 암호화폐 가격을 뜻하는 채굴 단가 혹은 채굴 원가가 어느 정도 맞아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최근에 암호화폐가 크게 폭락하면서 이 채굴 단가가 맞지 않게 됐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연일 보도를 드렸는데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잠깐 반응을 했었지만요. 또 기축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폭락함에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웬만큼 떨어져도 다시 채산성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급을 많이 제한을 하면은 네.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가격을 손절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채굴 단가가 맞지 않게 된 거죠. 보통은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를 한 5,600에서 6,0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4,300달러까지 깨졌습니다. 또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노르웨이는요,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요금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채굴업계는 정말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 볼수 있죠. 네, 이미 주요 채굴업자들은 지금 채굴용 컴퓨터도 처분하고 또 폐업하거나 지금 파산한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홍콩에 있는 채굴 플랫폼 업체인 수완 리투는 어제 돌연 전기요금이 상당히 연체가 됐다는 사과문을 올리면서 폐업을 선언했고요. 미국 대형 채굴업체 기가와트도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 있는 2만 개 정도의 채굴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채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채굴업자들의 파산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긴다는 분석이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대로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고요. 또 심지어는 1,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초밥반님은 아예 코인 자체가 망하는 게 아닐까요? 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네. 결국엔 채굴이라는 작업이 없으면 코인 자체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시장이 멈춰 있게 되고 네. 이러면은 정말 시장 자체가 완전 얼어붙거나 진짜 망할 수도 있는 네. 거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망하면 안 됩니다. 아, 안 되죠. 저돈 회복해야 돼요. 절대 망하면 안 네. 되는데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대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고 손실을 줄이셔야겠습니다.